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니온 낮을 걸로 예상됩니다. 짜잔. 높군요. 6000. 근데 방무가 왜 이렇게 낮냐? 그렇군요. 좋았습니다. 이게 낮은데. 이럴 경우는 무기류에 다 마력포가 붙어 있지 않을까? 예상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군요. 490. 20에 마려고. 여기도 전하고 똑같은데? 여기도 뭐 실상적으로는 유닉 17성을 달아야 되지 않나 싶은데요. 반갑습니다. 잠깐만.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마이크 여보세요? 좀더 가능합니까? 네, 원진님. 좀더 크게 가능합니까? 잠깐만요. 네네. 지금 괜찮으신가요? 네네. 잠깐만요. 제가 핸드폰으로 보다 화면에서 다시 볼게요. 팬 상태가 심각하죠? 무엇이 궁금하십니까? 좀 이제 돈을 좀 모으고 있는데, 다음에 이제 뭐를 할지, 지금 우선 하이가 좀 심각한 것 같아서, 하이를 지금, 그 템창 보시면은 지금 작 중인 게 하나 있거든요. 둘다 네네. 지났긴 했는데, 저것도 바꿔 낄 건데, 그다음부터 이제 좀 어떻게 해야 될지. 여기서는 뭐 답이 유닉 돌돌 하실 거 아닙니까? 그죠? 네네, 그쵸. 에디도 좀 바꿔야 되고, 이제 둘중이나 1.5줄로. 나온 거 사세요. 그쵸, 그쵸. 굳이 어떤 걸 기다려봤자 그렇게 어떻게 보면 크게 안 오르니까는. 템창 보시면 메커네이터 작 중인 게 있는데 네네. 괜찮은지 좀. 근데 여기는 왜 이렇게 사람들이 다그 펜던트는 안 여는 겁니까? 지금 마일리지, 무자본이라서 제가 네네. 마일리지를 열심히 모으고 있어요, 지금. 네. 열려고. 대부분이 다안 열려 있더라고요. 네, 좀, 그쵸, 저는 돈이 없어서. 현질을 하고 싶은데 지금 사는 곳이 미국이라. 미국에서도 다할 사람들 하더라고요. 그쵸. 글쎄님 방송 봤는데 몇분 계시더라고요, 헤비하신 분들이. 네네. 그러면 이제 그냥 템을 이제 바꾸려면 다 처분하고 그냥 다 유니크로 바꾸는 게 나을까요? 직작 안 하실 거면 그렇게 하시는 거고, 직작 하실 거면 처음부터 이제 하나씩 올라나가는 식으로 가야겠죠. 알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제가 궁금한 게또 하나 있는데, 네. 제가 드림브레이커를 40층 이상을 못 가겠더라고요. 네네. 이게 혹시 막 층수마다 수공이 필요한 양이 있나요? 아니, 필요한 양 따로 없고요. 이제 드림브레이커에서는 보공하고. 보공 적용이 되는구나. 네, 그럼요. 그러니까 이제 길드 스킬하고 이제 뭐 쓸샵 같은 거 받아갖고 영혼까지 끌어올린 다음에 이제 그렇게. 끌어올렸죠. 네네. 근데 썬쿨 같은 경우는 인피가 있으니까 인피로 클리어를 하면 되긴 하겠죠. 알겠습니다. 뭐또 궁금한 점은 없으십니까? 혹시 지금 이 정도 스펙으로 보스가 어디까지 가능할까요? 저도 모릅니다. 저도 보스 컷을 잘 몰라가지고. 오케이, 오케이. 여기서 알겠습니다. 방무가 올라가면 어디까지 깹니까? 카빌은 깰거 아니야, 그래도. 네네, 카벨은 깹니다, 그래도. 손이 안 되다 보니까 하면은 건드리기가. 컨트롤 손만 대면 또 이제 함에도 가능하긴 하겠지. 방무가 올라가면 되거든요. 근데 지금 그럼 나머지가 유니크 다 날라가니까는. 클리어스는 그게 어쩔 수 엔블럭 없이 무기류에서 하신 거 가져와야 같아요. 되니까요. 네.
엠블럼이 지금 한 80억 처먹고 레전드리를 안 가가지고. 아, 엠블럼 할 때가 아니에요. 아, 그냥 기본적인 방어구부터. 아니, 엠블럼을 못하러 해요. 아, 차라리 무기보드에서 가져오면 되죠. 네네. 아, 굳이 교불에 어떻게 나올지 모르는데 돼 있는 거 사오는 게 좋긴 하죠. 아, 알겠습니다. 아, 더 궁금한 거 없으십니까? 네네, 충분한 것 같습니다. 아, 네, 고맙습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